아니 그러다가 27살에 데뷔를 하게 되죠. 네. 예. 유독 그 이 데뷔 시절의 혜인 씨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첫사랑 역할 요런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응팔에서는 덕선이 집전화번호 안 바뀌었지. 전화해도 돼? 녹화에 비해서 이제 은탁의 첫사랑을 또 연기. 아 맞아요 했고. 맞아. 키도 많이 크고. 요걸로 조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인 씨가 눈도장 됐죠? 그렇죠 그렇죠. 눈도장을 네. 그렇죠. 찍으셨고. 네. 그게 어쨌든 도깨비가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짧게 잠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슈가 됐었죠. 그리고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. 있어요. 잠깐 나와도. 네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하경이를 범인으로 오해했습니다. 유정우입니다. 너 혹시 악마 여대의 아니니?